여러분, 쿠아 모바일 버전이 나온대요. 원작 매력은 그대로 살리고 3D 그래픽이랑 새로운 게임 모드가 추가된대요.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뜨겁죠? 올 상반기에는 바람의 나라도 모바일 버전으로 나온대요. 이렇게 유저들의 추억을 자극해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게임업계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먼저 나왔던 NC소프트의 리니지 M. 이거는 PC 게임 자체가 유명하니까 기존 팬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죠. 매출도 덤덜었고요. 웹젠의 뮤 오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실적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죠. 넥슨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게임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각 협상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자사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새 게임을 많이 내놔서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 불리기 하겠다라는 전략으로도 보인다네요. 다양한 게임들 한번 기대해보겠어요. 여러분, 어떤 뮤지컬 좋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뮤지컬. 이렇죠. 가요나 성악 장르가 대부분이라서 가수나 성악가들이 뮤지컬 배우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장르와 경계를 넘는 실험적인 뮤지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한복을 입고 힙합을 하는 것처럼요. 응? 웬 혼종이냐고요? 서로 다른 음악 장르를 섞어서 만든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조선 프랙. 시조 하여가와 단신가가 이방원과 정몽주의 랩 배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외쳐 조선! 이런 이름부터 힙하죠? 토속 미녀나 판소리를 뮤지컬 넘버에 녹여내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도 있고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프리 재즈 스타일로 풀어내서 재즈 바에서 쇼케이스라는 뮤지컬도 있어요. 이렇게 뮤지컬 영역을 넓혀가면 새로운 관객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겠죠? 낯선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장르 뮤지컬 앞으로도 핫하겠네요. 만나서 차 한잔하자 말뿐이 아닙니다. 진짜 차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계속 국내 차 수입량이 늘더니 스타벅스의 자몽허니 블랙티는 출시 한 달 만에 50만 잔이 팔렸고요. 이에 힘입어서 전 세계 매장 최초로 한국에서만 운영하는 티 특화 매장까지 오픈했죠.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커피 대신 고객 니즈에 따라 티 메뉴를 여기저기서 출시했어요. 차는 홍차, 허브, 블렌딩 티처럼 종류도 다양하고요. 티백, 음료수, 가루, 카페 메뉴까지 접할 수 있는 형태도 많아져서 기분이나 입맛 따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 피로회복이나 질병 예방 등 건강을 챙길 수 있고요. 독소를 배출하는 티톡스도 가능하죠. 차가 인기 있어진 건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향기로운 차로 건강과 여유를 챙기려는 소확행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차마다 카페인이 있거나 체질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효능 잘 알아보고 마시면 좋겠죠. 환절기에 면역력 걱정되니까 오늘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자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 안녕.